트럼프 대통령도 역사적인 순간이다, 영광스럽다고 말하면서 만족한 듯한 말과 표정을 남겼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공을 돌리는 말과 행동도 여러 차례 보였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대치 현장을 둘러본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경비구역 내 자유의 집 문을 열고 나옵니다. 잠시 멈춰 판문점 방향을 바라보고는 천천히 군사 분계선을 향해 걸어갑니다.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에서 북한 지도자를 마주하는 순간 악수와 함께 여러 차례 김정은 위원장의 팔을 두드립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아보자는 김 위원장 제안엔 두 팔 벌려 환영의 뜻을 표시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고 온 뒤엔 반복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회동 장소인 자유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며 군사 분계선을 넘은 소회를 밝히고 김 위원장과 자신은 만난 첫날부터 서로를 좋아했다고 말했습니다. We met and we liked each other from day one, and that was very important. 취재진 앞에선 당장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would invite him right now. Let's go. White House.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다시 김 위원장과 마주 앉은 자리에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깜짝 제안이 성사된 것에 대해 고마움도 솔직하게 표시했습니다. Social media notification. If he didn't show up, the press was going to make me look very bad. So you made us both look good, and I appreciate it. 50여 분 동안 회담한 뒤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선 트럼프 대통령. 이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고 있다는 특유의 자화자찬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고마움을 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스러운 발걸음으로 판문점을 떠났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